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오랜만에 핫조이 특강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번 시험 기간 때에 선생님이 요 핫조이 특강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를 정리해서 이렇게 공개 특강을 찍는 거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을 거예요. 선생님 그 배너에 보면은 그 공개 특강이 여러 개 있다고.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제 기말고사가 한 3주에서 4주 정도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가 뭐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삼각 함수 활용편에 보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있죠? 거기서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어떤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고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여러 번 풀어서 여러분 걸로 숙달시킨 다음에 그 아이디어도 꼭 챙겨줘야 돼. 그 아이디어가 잘 쓰이니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간격으로 몇 개 더 선생님이 공개 특강을 찍을 거니까 그거 찍을 때마다 한 번씩 보시고 다 정리해 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할 겁니다. 자, 일단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 선생님이 정리하고 싶은 건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런 스타일이야. 잘 봐. 어떤 느낌이냐면 삼각형에서 선이 하나 날라온 거야. 그때 요 선의 정체가 어떤 선이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뿅뿅. 만약에 각의 이등분선인 경우가 있어요. 각의 이등분선인 경우는 두 가지인데 요 각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특수각인가? 특수각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 특수각이면은 문제풀이가 요 문제처럼 넓이에 대한 아이디어로 갈 거고 특수각이 아니면 근데 각의 이등분선이야? 특수각이 아니면 코사인 법칙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2번 문제로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 정리 다시 해줄 거야. 선생님 만약에 저러한 선이 이상한 선이면 어떡해요? 아무 선도 아니야. 그런 이상한 선일 때는 3번 문제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이상한 선인데 좀 각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화는 그렇게 정리가 돼요. 즉 삼각형에서 요 날라오는 선의 정체가 누구냐. 그거에 따라 우리는 들어가는 생각이 달라진다 이거야. 자 그럼 가봅시다. 다시. 지금 보니까 A각이 120도예요. 근데 날라오는 선이 60, 60으로 각을 이등분하고 있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이 날라온 거야. 각의 이등분선이 날라왔는데 이게 특수각이죠. 60, 120도 특수각이지 우리에겐. 그 각의 이등분선과 특수각이 만나잖아? 그럼 우리 문제풀이는 뭐로 들어간다? 넓이에 대한 식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넓이의 식을 작성해라. 뭔 소리입니까? 자, AD라는 길을 내가 X라고 둔다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 뭐라고? 삼각형 ABC의 넓이는 우리는 쪼개서 볼 수 있어. 삼각형 ABD 더하기 삼각형 ACD 이렇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요거는 유명하기 때문에 좀 알고 있다고. 그럼 가보자고.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ABC의 넓이는 2분의 1. 너 사인 120도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2분의 1. 6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120도 이렇게. 근데 그 녀석의 결과는 ABD 볼래? A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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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D. 이게 특수각이어서 넓이 공식 쓰기 참 좋거든. 2분의 1. 10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더하기 ACD 볼까? 빠라빠빡. 아, 넓이 2분의 1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간다고. 얘들아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죠? 얘도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120도는 누구랑 똑같아? 180에서 120 뺀 사인 60과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아주 재밌게 사인 60과 사인 120이 똑같은 값이어서 다 날아가요. 또한 2분의 1도 다 날아가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60만 남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10x와 6x가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16x가 되겠네요. 16x. 그게 60이니까. 우리의 x값은 16분의 60이 돼버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약분하면 4, 4, 16. 4, 1은 4, 4, 5, 20. 그래서 우리 x값은 4분의 15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AD의 길이 찾는 게 바로 x를 찾는 거니까 4분의 15가 정답이다. 이렇게. 뭐로 들어간다? 각의 이등분선과 특수각이 만나면 넓이식을 작성하는 아이디어로 들어간다. 요걸 기억하시는 거야. 알겠죠? 대표성 있는 문제니까 기억해두셔야 돼. 거의 정해져 있다고. 선생님 근데 만약에요. 지금처럼 각이 이등분 되어 있는데 그 각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 얘기는 특수각이 아니란 소리지. 엄마야. 그럼 넓이에 대한 이야기도 매우 힘들 것 같고 그럼 어떡합니까? 자 일단 여러분은 성질 하나를 알아야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있죠? 각의 이등분선 성질. 뭐냐? 쓱싹 쓱싹 이렇게 샥 이렇게 빡빡 이렇게 요 각의 이등분선은 분명히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구다.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웁니다. 다시 한번 너 대 너는 너 대 너 이렇게 배우죠. 다시 한번 너 대 너는 너 대 너 이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요. 그러면 저 각이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각의 이등분에다가 특수각을 만나면 넓이인데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과 또 다른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것도 너 대 너는 너 대 너 몇 대 몇? 3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몇이 되는 거냐면 6이 되고요. 요 길이는 4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각의 이등분에 대한 성질을 한번 써준 뒤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이제.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각의 이등분선과 특수각이 아니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내가 스스로 각을 도입해야 돼. 각의 도입 후 그러니까 이 각의 도입은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요런 각이 똑같으니까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도입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미지수를 손으로 쓰는 게 어려워. 이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요런 부분부터 연습. 이런 각도 그럼 세타가 되겠죠.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똑같을 거예요. 도입 후 삼각형 두 개 각각의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뭔 소리냐. 아니 분명히 A, B, D라는 삼각형을 쳐다봐. 삼각형 A, B, D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 세타에 대해서. 그리고 여전히 삼각형 A, C, D라는 거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고요. 같은 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썼으니까 그들은 뭐 할 거냐? 같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AD의 길이를 X라고 둔 다음 저거 구하는 녀석이니까 코사인 법칙을 세타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뿅 코사인 법칙은 알아야지. 코사인 세타는 두 배의 12 곱하기 X 제곱 올라와 144 X 올라와 X 제곱 빼기 너의 제곱 36. 근데 이 코사인 세타는 각이 똑같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의 값이 똑같을 건데 그거를 ACD라는 삼각형에서 쓰시는 거예요. ACD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2배 8 곱하기 X 2배 8 곱하기 X 너 올라와 64 너 올라와 마이너스 4의 제곱 16 이게 당연히 뭐 하실 거예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립을 하시는 겁니다. 아 아하 아하 이가 사라지고요. X도 사라지고요. 약분이 되면 4, 32, 4, 2, 8 이렇게 약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X자로 곱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럼 일단 분자 쪽을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야? 108이 되죠? 108. 요거랑 요걸 딱 계산하시면 108이 될 거고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분자가 살아남고 여기도 여기도 계산하시면 너랑 널 계산하시면 48 이렇게 되고 더하기 x제곱 이렇게만 남는 거지. 그럼 이걸 x자로 곱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x자로 곱하면 몇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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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이렇게 2랑 얘랑 곱해야 돼. 그러면 더하기 몇 x? 2x제곱 이렇게 너가 3과 2랑 곱해야죠. 그럼 몇이야? 3 곱하면 몇이야? 83, 24, 22, 12, 144 이렇게 더하기 3x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값이 날라오시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x값이 날라오시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x제곱은 그럼 계산 마무리하자. 넘어가면 x제곱 되고 넘어가서 계산하신 다음에 루트 딱 씌워버리면 되겠죠? 그럼 아마 6루트 2가 나오실 겁니다. 요거는 알겠죠? 이건 이제 여러분이 좀 계산하는 걸로 생략하도록 하고요.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지. 요 아이디어. 아, 특수각이 아니야. 근데 각의 이등분선이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쓰신 뒤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각을 도입한 후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 걔 똑같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다시. 출발, 출발. 선생님, 이제는 아무선이 아니에요. 각의 이등분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선이 아니야. 근데 변의 길이들이 조금 이쁘게 나와 있어요. 그때 또 얘가 얘 x 구하는 거야. 이렇게 아무선이 아니야 이번엔. 그럼 또 어떻게 하냐? 또 여전히 우리는 이거야. 여기다 안 할 거야. 여기다 할게요. 각의 도입. 뭐라고? 각을 도입해야 돼. 각의 도입이 있어야 돼. 그러면 어디에다 각을 도입하냐 이거예요. 잘 봐. 난 여기다 각을 도입해. 세타. 그러면 세타라는 각을 끼고 있는 삼각형 두 개를 찾습니다. 각의 도입 이후에 그 세타에 대한 삼각형 두 개를 찾아. 그 두 개에 대한 삼각형에 대해서 같은 각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들어간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이디어랑 완벽하게 동일한 거예요. 즉 세타를 끼고 있는 ABD 보여요? 삼각형 ABD. 빠밤. 여기에 코사인 법칙을 한번 딱 때리는 거고 또 A, B, C가 있네요. 삼각형 A, B, C. 여기다가도 코사인 법칙을 때리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개는 같은 각에 대한 코사인 법칙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A, B, D 몰라? A, B, D? A, B, D 코사인 법칙 써봐.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코사인 세타는 두 배의 두 배에 4 곱하기 6 올라와 올라와 36 빼기 x제곱 이렇게 ABC에서 코사인 법칙 잘 봐이 ABC 전체야 전체 두 배에 4 곱하기 9에요 9 여기가 6과 3을 더해야 되니까 올라와 올라와 빼기 누구 제곱 49죠 이렇게 이 두 개가 뭐 할 것이다? 똑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왜? 같은 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썼다니까. 그러면 2사가 사라지고 2사가 사라지고 여전히 계산은 3으로 약분해서 이렇게까지 되고 그럼 충분히 끝났죠? 이게 52가 될 거 아니야. 52-x제곱 거기다 x3을 곱해야 되니까 여기다 3을 곱하겠죠? 이렇게 x자로 곱할게요. 3 얘가 이제 계산하니까 요 81과 계산하시면 97인데 거기서 49를 빼야 되네요. 그럼 얼마야? 40. 8 거기다가 2까지 곱해야 되니까 곱하기 2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딱 계산하시면 마무리가 되시겠죠. 그럼 x값이 구해지겠지. 그럼 여러분 이제 구하세요. 계산하시면 x값은 2루트 5가 나오실 거예요. 네, 요 정도는 계산을 맡겨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무선이 주어지면
내가 스스로 각을 도입해야 돼. 그때 길이들이 좀 있다고. 각을 도입 후 그 각을 끼고 있는 삼각형 두 개를 찾는 거예요. 같은 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나. 괜찮죠? 요렇게까지 또 정리. 마지막. 아우, 그림이 없네. 그림이 없어. 그림이 없어서 내가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해주겠어. 선생님, AB랑 AC가 똑같은 2등변 삼각형에 BC가 5예요. 오케이. 그때 CA를 2등분하네, CA를. CA니까 이렇게 해볼까? ABC를 이렇게 그릴게, 내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A라고 치고 여기를 C라고 치고 여기를 B라고 치자. 그럼 AB가 5. 5. AC가 얼마예요? AC. AC도 얼마예요? AC도 5. 이렇게 똑같아요. BC는 6이에요. BC는 6. 6. 이 2등변이 있다 이거. CA를 2대 3으로 내분하라 이거요. CA를 2대 3으로. CA를 2대 3으로 내분하니까 2대 3. 이렇게 딱 쪼개. 그럼 여기의 길이가 2가 되고요. 여기 길이가 뭐 3이 된다 이거지 뭐 이렇게. 그걸 D라고 하자. 됐어. 각을 봐. CBD 알파. CBD.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무 선이 하나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때 여기가 알파예요. 그리고 DBA. DBA. 여기가 베타예요. 베타. 베타. 요 각을 도입했죠, 문제에서. 그다음에 물어보는 게 사인에 대한 걸 물어봐요. 사인에 대한 걸. 요런 스타일이 있어요. 알파 베타가 도입이 됐는데 그 사인에 대한 나누기를 묻는다든가 어떤 비율을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보세요. 잘 봐요. 선생님, 사인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생각되는 건 사인 법칙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삼각형 ABD에서 사인 법칙을 쓸 겁니다. 삼각형 ABD에서 사인 법칙을 쓰는데 이때도 중요한 건 각을 하나 도입해줘야 돼. 그 각은 여기예요.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도입해. 세타라고. 그러면 삼각형 ABD에서 오케이? 사인 법칙을 한번 써봐. 그러면 사인 베타분의 3은 사인 베타분의 3은 누구라고 쓸 수 있어? 사인 세타분의 5다 이렇게. 아, 사인 세타분의 5구나. 사인 세타분의 5구나 이렇게. 그 다음 나는 또 하나의 삼각형을 쳐다봐. 그 삼각형은 삼각형 아이 A가 아니잖아. BCD 이렇게. 삼각형 BCD를 쳐다본 다음 거기에서 사인 법칙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사인 알파분의 요렇게를 쓸 텐데 이때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도입하면 여기 각이 누가 돼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버려. 그래서 사인 알파분의 2라는 길이는 사인 너분의 너는 사인 법칙 사인 너분의 너가 되겠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6 이렇게. 이때 재밌는 건 얘네 둘을 각각 나눠줍니다. 이렇게. 테크닉은 나누기야. 그러면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두 배의 사인 베타 분의 세 배의 사인 알파가 되실 거예요. 그 녀석은 이거분에 이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실은 사인 세타랑 동일하죠. 약분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6분의 5가 됩니다. 그러니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는 양변에 3분의 1을 곱하면 되죠. 이거 딱 없애. 3분의 1을 딱 곱해. 그러면
9분의 5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니까 사인 베타분의 알파가 9분의 5였으니 내가 찾는 정답은 5분의 9가 나와야지 최종량이 정답이 되겠죠. 5분의 9. 됐죠? 역수하면 정답이니까. 이렇게 어떤 각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서 그 사인값의 비율을 찾는다? 그러면 역시 각의 도입 후 각각 삼각형에다 사인 법칙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선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네 가지 정도의 상황이 대표적인 상황이니 그 네 가지 정도의 상황을 기억하시고 정리해 두시는 겁니다. 시험의 넷 중에 하나는 거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알아두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개특강 1탄, 하초이 1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아마 한 일주일 간격이 될 겁니다. 2탄으로 또 이제 수열에 관한 이야기,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들을 선생님이 또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2탄 때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